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버이를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버이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희생을 통해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신 우리 어머니,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버이를 제쳐두고서 그 은혜를 빼놓고서 우리란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최고 규범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죠.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고, 둘째 부분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사람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제5계명, 즉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5계명이 그 다섯 개의 계명들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효에 관한 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우리가 제5계명의 핵심 단어인 공경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공경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입니다.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또 정중하게 받들라는 것입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의 그 어근의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 묵직하다, 무겁다. 이 단어가 이제 동사의 명령형으로 쓰일 때그 뜻은 이렇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렇다면 제5계명은 부모를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명령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구약성경에 딱네 번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부모에 대해서 두 번입니다. 똑같아요, 횟수가.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지요. 구약성경에서 부모와 관련된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경외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경외의 대상만큼은 딱 하나님 한 분으로 제한합니다. 솔직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언은 그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극도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고 그분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이제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의 대상에서 딱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란 겁니다. 경외 대상이란 차원에서 생각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부모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것일까요? 사실상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적당히 가볍게 넘어가 가도 될 정도로 그 시시한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겠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 이유는 제5계명의 약속 부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그 뒤에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두 가지 이유가 보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와 연관됩니다. 둘째 이유는 내 생명이 길리라와 연관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가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받지,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땅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그 사사인 입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땅 한 떼기, 땅 한 평조차 상속받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배다른 형제들, 길르앗의 아들들이 커서, 입다 넌 첩의 자식이잖아, 정실의 자식이 아니잖아, 너 첩의 자식이란 이유로 괄시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와 같이 분배받을 수 있느냐, 안 돼, 쫓아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위기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땅히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로부터 얻은 땅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징표입니다. 그들이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보통 땅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이런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 기업으로 받아 자녀에게 물려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 아무도 그렇게 하죠. 오직 부모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약속 때문이죠. 내 생명은 직역을 하면 내 날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생명이야말로, 여러분, 생명은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죽어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억만금을 죽어도 1년 연장을 못 시킵니다. 생명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선물을 능가하는 최상의,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억만금을 죽어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반드시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니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서 우연히 쑥 솟아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궁극적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게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창조 사역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날들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메타포를 써서, 비유를, 상징을 써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목자와 양도 있고 한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비유가 더욱 보편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무슨 국가, 아니면 어떤 조건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매우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을 부모 공경의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할 순 없는 법입니다. 그처럼 계명을 무시하는 삶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란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간관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제5계명 안에는 물론이고 10계명 안에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How to,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자, 이 계명이 누구를 1차적 대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1차 타겟으로 주어졌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후에 다른 출애굽기 말고 다른 성경 본문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중요한 문서를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제5계명의 1차적 대상이 누구인가?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인가? 1차적으로 이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10계명의 1차적 대상은 어린 자녀들이 아니고 30에서 50대 사이의 장년들이죠. 제5계명 역시 10계명 가운데 포함된 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1차적 대상은 여전히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장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옛날에는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훌쩍 커서 부모들보다도 더 강한 위치에 있는 30에서 50대 자녀들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제5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30대에서 50대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겠죠? 자, 2차적으로는 뭐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자녀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30대에서 50대 자녀들, 2차적으로는 뭐 그 아래. 자, 다음은 그 다른 성경 본문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깨놓고 말하자면 노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절대 금물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노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절대 금물. 장년 자녀들에게 나이든 부모는 어쩌면 짐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자란 자녀들과 비교해보면 나이든 부모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 그 수많은 사례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무슨 뭐 불효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원래 뭐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못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은 구타의 경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건 인간이 아니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저주의 경우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7절은 멸시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 우리 부모는 못 배워서 무식해. 재산도 안 물려주고 어디가 창피해.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은 조롱의 경우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요 눈, 눈알은 눈알, 눈 여기 있죠, 눈알. 꼴짝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알 다 뽑혀가지고. 잠언 28장 24절은 착취의 경우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저도 이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멘을 못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멘 안 하시. 성경 구절 끝나고 아멘 했었는데 우리가, 그죠? 아, 막 살이 떨려가지고 제가 지금. 잠언 19장 26절은 구박하고 쫓아내기의 경우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 할 리가 없죠. 이런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뭐 불효자들이 그냥 아주 불효자 천국이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이든 부모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특별한 도움을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면 이 구타와 저주와 멸시, 조롱과 착취, 구박과 쫓아내매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려고 자식 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이스라엘만 무슨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미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은 홀로 사는 그 세월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쪽같은 내 새끼 보고 싶어도 새끼들이 안 만나주니까
이사 가버리고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아파트 이름이 왜 그렇게 또 어려워요? 영어로 돼가지고 그분들은 홀로 사는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엔 쓸쓸히 아무도 모르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우리가 종종 접하는 슬픈 소식들을 보세요. 그 김씨 할아버지가 동네에 이렇게 슈퍼도 왔다 갔다 하시고 산책도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 집주인한테 어디 갔어요? 글쎄요. 최근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이상하다 집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르신은 이미 사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런 고독사가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록 늘어나 이게. 이 가슴 아픈 정말 죽음 앞에서 인간다운 삶이니 인간의 존엄이니 하는 고상한 말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에스겔 22장 7절은 부모를 사회적 약자로 취급합니다.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와 다를 바 없는 처지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3대 사회적 약자 대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다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약자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돌봐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그 불효자들의 그 형태 폐악을 폐악질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타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착취와 구박과 쫓아냄을 금지하는 것이지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죠? 부모 막 때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헌들을 좀 그 중요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은 뭐라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는 점이죠. 독일의 베텔 신학교 교수인 크리제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물질적 노후 봉양, 물질적 노후 봉양이 부모 공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는 자유의 보존이란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문제의 핵심은 노후 봉양에 있다. 성장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문제이다. 당시에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아들들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아들들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정 밖에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 부모들은 오직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했다. 자, 부모 공경은 공손한 태도와 마음가짐 외에 구체적 물질 봉양도 포함됩니다. 증거가 바로 고대 근동의 문헌인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문헌이 뭐냐 입양 및 상속 계약서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여기 보면 자녀가 없어서 양아들을 입양할 때 내가 내 아들 되고 재산 상속하마 이렇게 공증하듯이 이렇게 그 재산 상속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예요. 거기 보면 그 문서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하다라는 이 공경하다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한 아카드어 동사가 거기 사용되기 때문이죠.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아가신 후엔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제만 교수는 제5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하나, 노년의 부모를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과 옷과 거주지 등의 구체적 봉양을 하는 것. 둘, 예를 갖추어 대하며 조심스레 공경하는 것. 셋, 부모의 생활력이 상실된 상황이지만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 넷,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 예. 우리 부모님 무료급식소에 줄 안 서시도록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크리제만 교수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수 없는 나이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상응하는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들은 수여받은 자유와 땅을 더 이상 스스로 지킬 수 없다. 그들의 자유는 오직 그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따라서 이 계명은 세대의 고리를 통해 그 자유를 가장 힘없는 이런에게로 전달할 것을 규정한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난 괜찮아요. 딸들 있는데 뭐 딸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한 딸이 다 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예, 뭐 여러분 노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땅을 경작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생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봉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줄에 설 때 조건이 뭐냐면 너들 그 직장 다녀서 월급 받으면 부모 용돈 자동이체로 자, 그 가스비 빠져나가듯이 딱 해라. 뭐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제 교육할 때 신혼 이제 그 예비 부부 교육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11조라 생각하고 예?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아이 좀 지금 한창 힘든데 뭐 1년 후 2년 후 경제적 형편 풀리면 하겠습니다. 못해. 그래 못해. 지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용돈 다 드리시죠? 찬양대 용돈 드리시죠? 부모님 계시면 드려야 됩니다. 그거 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봉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킬 수 없게 되겠지요. 노년의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0대에서 50대 가장들이 제5계명에 순종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든 부모들이 노후를 비교적 평안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장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가장들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지켜보나요? 자기 자식들 10대 20대 자녀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막 대하지 않고 용돈 떼먹지 않고 용돈 꼬박꼬박 이렇게 따박따박 하고 당연히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습니까? 피터팬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 얘들도 커서 가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늙고 힘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한 거 자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30대에서 50대 가장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후에 그들의 자녀들 역시 노후에 그들을 봉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오. 반대 경우 이야기해볼까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부모를 내다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흑자로 고려장. 고려장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근데 막 효자들이 얼마 그래도 버리는 막 울면서 버리는 거죠. 뭐 울지 않는 뭐 자식들도 있지만 입 하나 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내다버리죠. 지게다 지고 갈까 지게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제가 하는 거예요. 지게다 지고 내 부모 갖다 버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서로 막 울고 막 그러죠. 이제 지게를 버려야 되는데 아들이 지게를 못 버리게 하네. 야 아들아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버려야지.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중에 저렇게 고려장 할 건데 버리면 안 된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지요. 과연 이 신약 성경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이 부모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부모 공경과 제자도 사이에 아주 팽팽한 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니요. 심지어 예수님은 혈통적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구분하십니다. 게다가 마치 혈통적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 곳에서는 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내 제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네 사랑하는 가족들 전부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나가서 만나보십시오.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저 밖에 사람들?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 형제야.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진짜 가족이라, 영적 가족이라고 그러셔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오해하면요, 부모 공경의 의무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 의무를 면제하신 적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은 모든 인간적 충성을 앞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자식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딱 충돌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해도 부모 요구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워하라, 미워할 각오 하라는 거예요. 버릴 각오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어떡하나. 넘버원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그는 하나님 순서 밑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요구가 충돌해. 우리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고3인데 막 공부하도 너무 힘들어. 주일날 쉬어라. 신앙생활 대학 가서 해도 돼. 하나님이 고3 보고 주일 지키지 말라 그래요? 주일은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 내 사랑하는 그 부모가 나보고 주일씩 빼먹으래요. 하나님은 너 교회 가야 된대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효자니까 그냥 부모님 말씀 드려야죠. 뭐 1년에 52주인데 한 번 빼먹은다고 뭐 팔이 부러집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한테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효자죠, 불효자. 여러분, 자,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만 내세운 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맹렬히 비난하십니다. 고로바, 내가 하나님 경금했으니까 부모에게 용돈 안 줘도 돼. 유대인들 하여튼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헌금하느라고 부모 드릴 용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모순으로 보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혈통적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 공경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는 없을까요? 자, 이 질문에 쉬운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요구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중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이중 국적이 아니고 이중 신분의 소유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혈통적 가족과 함께 사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로 혹은 자녀로 그 신분에 합당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고르반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무섭게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5계명보다 제자들을 항상 우선시 한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5계명의 요구와 제자들의 요구를 하나로 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친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순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최후의 순간에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떠나면 마리아 누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기 제자의 손에 부탁한 네가 이제 어머니로 모셔라. 부모 공경이나 계명에 이렇게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의 제5계명과 제자도가 충돌하지 않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집에 이제 그분의 어머니를 모셔서 평생 공경을 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결합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 신분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혈연 가족과 아울러 우리 목장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에서 같이 가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나 이 이중 신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두 신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효입니다. 효. 10계명 중 제5계명은 효의 실천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 우리를 양육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합시다. 이 공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노후 봉양입니다. 용돈 드리는 거, 생필품 공급하는 거, 화장지 떨어져서 화장지 갖다 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생존을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돌봐드립시다.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밖에 나가서 손 벌리지 않으시도록, 무료급식소에 줄 쓰시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채워드립시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